오늘의 주제, 사성제를 알고 보는 수행.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마음테라피 2의 네. 세 번째 챕터라고 할수 있는 수행편 네. 이제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네. 이 단순히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음. 박사님께서 경험하신 또 직접 수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수행편에서는 어, 부처님의 수행법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수행법을 이제, 어, 제가 직접, 어, 체험해서 어떤 걸 경험했다. 네. 이제 보통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수행법은 간단하거든요. 아주 네. 간략하게 이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세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려운 점이 뭔지, 뭐팁이랄까 이런 네. 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 볼때 경전은 어떤 교과서고, 음. 저는 좀 참고서라 이래 보면 될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까 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또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방송 포교 후원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불교를 네. 정신 치료와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네,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행. 까지 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그러니까 제가 제 단순히 공부한 데서 거치지 않고 예. 직접 어떤 경험하는 수행을 하게 된 데는 뭐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어,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내 음. 것이 된건 아니에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또 이제 부처님 뭐저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를 했거든요. 예. 초기 불교의 경전은 니까야예요. 그 니까야를 이래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책 읽기 전에도 어 불교에서 좀 중요한 무상고모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속성, 정신의 속성 이런 건 이제 많이 경험해서 아, 알았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어 부처님 경전을 이래 보니까 아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네. 진리구나. 아 그리고 부처님 한 분만 그렇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제자들도, 어, 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음. 또 제자들도 같이 경험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그 전부터 진리라 생각했죠. 네. 그리고 아직 경험 못한 부분도 이건 진리임에 분명하다. 음. 그렇지만 또 내가 경험하는 건또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응용을 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부처님의 어 가르침 또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거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음. 이런 마음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찍부터 불교하고 정신 치료 이두 길을 내가 걸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새 처음에는 어 불교를 좀 정신 치료에 넣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불교를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이 불교 자체가 정신치료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음.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에 좀 체계를 세우려면, 어,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경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네. 경험을 해야 응용이 가능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걸 어. 내가 충분히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예. 어, 경험을 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음. 그두 가지 목적. 어,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됐죠. 어, 예. 직접 수행을 하신 만큼 오늘 네. 이 수행편에서 굉장히 하실 <laughs>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첫 번째 주제로 불교에서 네.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네. 할수 있는 네. 사성제를 택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 사성제는 사실은 부처님이 어, 이래 나타나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이 발견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 그리고 이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은 제 사성제, 팔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있고 또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있어요. 음. 정견이라는 어떤 고리를 통해서 네. 어, 정견 또는 도성제 이래 되는데, 어, 그래서 그 어, 사성제를 이 알고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부처님께서도 어, 저첫 설법을 어, 하신 게 그 전범륜경이에요전범륜경이라 예. 해서 어,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 내가 이 사성제를 이제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음. 이 사성제를 어,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해졌기 때문에 음. 나는 이 천신이나 말하나 범천 그리고 이 사문이나 바라문 네. 그리고 어, 왕이나 또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어,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선언을 했다 음. 하면서, 어, 말하자면 사성제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전 법률을 보면, 우린 보통 사성제라는데, 거기서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으로 깨달으신 분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사성제를 세 가지 양상과 열두 음. 가지 형태로 네. 내가 완전히 알고 보는 것이 직역이 청정해졌다 그래요. 음. 이 세, 세 가지 양상이란게 뭐냐면, 사성제 같으 사잖아요. 네. 또세 가지 양성 곱하면 12가지 형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성제,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음. 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요 각각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성제 하면 세 가지를 안네요 근데, 어.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원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아,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구나 하는, 네. 전에 알지 못했던 법이 나한테 나타났다. 어. 그러고, 어,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구나. 음. 어, 이것이 첫 번째 한 형태예요. 네. 이것이 괴로움의 어, 진리구나 라고 아는 그 어떤 눈이, 눈이 나에게 생겼다. 음. 전에 알지 못했던 게 눈이 생기고 또 알미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명지가 생기고 네. 빛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 그걸 알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빛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음. 그것이 고, 저 고성제에 대한 첫 번째 양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 이, 이것, 어, 이 괴로움의 진리가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일어난 거예요. 네. 괴로움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고 이걸 철저히, 완전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알았다. 음. 이게 세 번째예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구나. 예. 그 다음에, 어, 이 괴로움, 이 일어남이 어, 이 버려져야 되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질 어,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졌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졌다는 그것이 자연 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 그것도 아까 뭐이저 알미 생기고 뭐 빛이 생기고 그걸 다 같이 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어, 진리구나 하는 게첫 번째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어떤 그 소멸의 진리가 나에게 실현되어야 한다. 음. 말하자면 내가 체험해야 된다. 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실현되었다, 체험했다. 음. 그걸 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이제 이 도성제, 그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소멸에 대한 길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수행을 해야 닦아 닦아져야 한다 음. 닦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아. 열두 가지예요 그러면 고집멸도 사성제가 예. 어, 세 가지 양상이 그렇죠. 처음에 아 이런 것이다라는 예, 걸 먼저 느끼고 예. 이 각각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그렇죠. 걸또 느끼고 그, 예. 아 이게 이렇게 완성됐다라는 그렇죠. 걸느꼈다그렇죠그렇가지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지예요 예, 그래 아. 다른 데서 보통 예. 사성제한테 이그 표현이 없는데 예. 어, 이, 전법윤경, 우리는 소위 그걸 초전법윤경이라 그래요. 네. 그걸 듣고 오비구가 유학이 돼요. 음. 아란 전 단계 같아요. 네. 아란 말고 더그 닦을 게 있는 게 유학이거든요. 유학이 되는데, 그때 보면 그 원형의 형태로 세 가지 양상, 열두 가지 형태 거기에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부처님께서 이, 이 사성제, 예.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이 경험한 거에 가장 핵심이에요. 음. 예. 와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네. 이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경전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경전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어, 꽃띠가마 경이라는 게 있어요. 꽃띠가마 경, 꼬띠가마란 네, 네.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세요. 어, 그저 나나 그대들이나 이저이 네.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했었다. 네. 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이 사성제, 사성제를 이제 깨닫고 깨뚫고, 깨뚫, 깨뚫으면, 네.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끊어지고, 또 존재할 수 있는 통로 있잖아요. 윤회한 통로. 네. 그 통로가 부서지고, 음. 어, 다시는 미래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의 중요성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네. 제자들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 예. 예, 그렇죠. 보면 저이 부처님 다음가는 예. 분이 사리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네. 법의 바퀴를 굴리는 어, 자가 사리불이다 음. 할 정도로 이 경에 보면 사리불이 한 법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떻게 했을까요? 어 그래 예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걸 읽으면서 아, 사리불의 법문만 따로 모아서 이래 오. 이야기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한 적인데 이 네.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 같은 이제 비구들을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야 이랬는데 이제 사리불은 도반들이야 네. 이래 이야기해요. 도반들이야. 어, 그니까 이게, 이 움직이는 어떤 생명, 어, 뭐, 동물, 사, 뭐, 하여튼 동물이든지 뭐, 사람이든 하여튼 움직이는 생, 어, 생명의 이 발자국은, 예. 크든 작든 예.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아, 너무 커서 어,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코끼리 발자국이 예. 가장 크기 때문이다. 네. 그렇듯이 모든 유익한 법, 선법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어. 무엇이 내신가 하면서 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나며 성스러운 음. 진리, 괴로움의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일어난 성스러운 진리.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리불이 이야기를 하세요. 음, 자 이제 이 고집 멸도 우리가 아, 사성제를 알고 있는 네. 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네. 먼저 고 고성제부터 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고성제가 참 중요해요. 네. 고성제가 충분히 성립 안 되면 그 다음 건 성립이 안 돼요. 아. 근데 고성제란 거는 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을 인간뿐만 아니죠. 모든 존재죠. 존재라는 것은 어 우선 일곱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일곱 가지요. 예. 어떤 것들인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태어나는. 예. 것들... 요즘 뭐 태어나는 건 축복이다 하는데 <laughs> 네. 어 자세히 있는 그대로 보면 태어남이 상당히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네. 태어남으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네.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음...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네.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네. 요 일곱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다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괴로움이. 음. 그러면서 그것을 요약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오치온이란건 아. 뭐냐면 온이 우리 존재를 말해요. 네. 색수상행식이라서 몸, 느낌, 인식, 의도, 어, 어떤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오치온이 이제 온이 우리 존재고 뭐 부처님도 온이 있었어요. 음. 다 있었지만 이제 오치온 하면 집착이 가해진 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치온,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통 팔고라 그래요. 앞에 그 일곱 개하고 어, 뒤에 오치온하고 팔고, 네. 팔고라 그런데 그걸 이제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음. 어, 어떤 그 현실이다 하는, 네. 그게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잘 보면 오치온이라는 거는 어, 아 약간, 오온. 오온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 뭔가 마음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정신과 물질.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 정신과 물질을, 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그 어떤, 궁극적인 진리로서의 어떤 정신과 물질을 정확히 보잖아요. 네. 정확히 보면은 그것이 고성제를 알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실제인 정신과 물질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선정이라걸 닦으면, 음. 선정을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궁극적인 어떤 정신과 물질을 보게 돼요. 음. 그래서 선정을 닦아서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보면, 어, 이 고성제를 알고 보는 게 돼요. 음, 네. 사실 괴로움이라고 하면 나한테만 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 누구한테나 아니죠. 다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 괴로움인데 네. 우리는 이렇게 왜 괴로움을 느끼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이 고성재예요. 어, 출발점이 확실해야 괴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네. 괴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다음 건 성립이 안 되죠. 아. 근데 사실은 자,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예. 괴로움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 이게 보면은, 어, 지혜로서 보면 모든 게 인과의 법칙 속에 있어요. 인과의 법칙에 있으면서 우리 존재는 무화예요. 네.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으면서 별별 걸다 겪으면서 또 괴로움, 그러니까 어찌보면 즐거움도 괴로움이에요. 음. 그걸 겪어야 되고. 아.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에요. <laughs> 그러면서 또 어~ 윤회하면서 끝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서 보면 고성재가 그냥 그대로 딱알수 있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고성재를 정확히 보면 어~ 이~ 집성재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음. 되기까지의 원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집성제는두 가지로 보통 설명, 말씀하세요 네. 어떤 데서는 가래로 설명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데는 십이 연기로도 설명해요 오. 그래서 가래로 어, 설명하는 경우는 예. 어, 무엇이 괴로움의 어떤 원인인가 음. 할때 그것은 가래다 그래요 가래 음. 가래란 거는 뭐냐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네. 우리가 계속 태어나는 거는 가래가 원인이라 얘기하죠 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또그 가래는 항상 환희와 탐욕이 같이 다녀요. 네. 가래가 있으면 막 이래 막 기뻐하고 또 탐욕, 가래와 저 환희와 탐욕이 같이 있고 네.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세 가지 가래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존재에 대한 가래, 네.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존재하고 싶지 않던 존재하 하지 않을 만한 뭘 해야 되는데, 그건 예. 하지 않고 그냥, 아,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요고로 보통, 어. 어, 요, 이제, 이 집성제를 가래로 예. 설명이 돼요. 아, 집성제에 대해서 지금 가래또 말씀을 해주셨고, 음. 또 하나는 또 12연기로 그렇죠. 표현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안구따라 니까야의 외도의 경이라고 있어요. 다로 네. 외도, 불교 외의 어떤 가르침, 외도의 경에 이래 보면은, 어, 그니까 아까도 얘기이 불교랑은 다 인과의 법칙이에요. 네.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있는데, 어, 이 무명이 있잖아요. 어, 무명이 있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요. 음. 행. 그니까 러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기고, 네. 또 행이 있으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요. 아. 또 식이 있으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예. 또 정신물질이 있으면은 그, 여섯 가지 감각 장소란 게 있어요. 네. 아니, 비설신, 의 같은 여섯 가지 감각 장소가 있고, 그 여섯 가지 감각 장소를 어, 조건으로 해서 감각 접촉, 접촉이 일어나요. 음. 또 접촉을 어, 접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 없어져요. 음. 느낌이 있고, 느낌을 어,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고, 어, 가래를 네. 조건으로 취착이 있고, 예.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과 <laughs> 예.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다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전체 예. 괴로움의 무더기, 무더기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음. 이것이 집성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정말요? 그니까, 러 이제, 예. 요, 집성제, 요, 12연기로 하는 거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성제의 가장 그 핵심이 존재잖아요. 예. 정신물질, 오치온. 이것이 예. 12연기에 무명부터 쭉 이어지는 것으로서, 어, 이 태어남이 있다는 것은 오치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음. 온또 거기서 집 차이가 오치온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 오치온, 어, 이것을 이제, 되는데, 요것도 이제, 아, 어, 아까도 여기 만 선정을 닦아서, 어, 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예.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정신물질을 볼수 있어요. 음. 또 정신물질을 보고, 그 다음에 과거 어떤 생, 소위만 전생, 예. 또 미래생. 미래생은 변화 가능해요. 미래생을 볼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본걸 가지고, 12연기는 아까 12가지인데, 앞에 그 무명행은 과거생이에요. 전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부터, 음. 그 존재까지가 현생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남 쭉 이게 미래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연기를 보려면 전생과 미래생을 봐야 돼요. 아. 어, 보고 난 뒤에 요거를 어, 쭉 보잖아요. 음. 봐서 12연기를 명확하게 명 보고 알면은 음. 집성제를 알고 보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아, 이제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네. 왜 일어난지 알았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렇죠. <laughs>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번 순서가 멸성제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laughs> 그렇죠. 예. 멸성제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요. 가래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시비연기로도 네. 설명해요. 아, 똑같이 설명이 가능하요 예. 어떤 경에선 가래, 어떤 경에선 시비연기. 그런데 네. 가래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음. 어, 그것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요 네. 소멸하고 음. 그다음에 버리고, 어, 내려놓고, 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집착 없습니다 음. 그것이 이 멸, 저 멸성제다 이렇게 네. 이제 가래를 가지고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아, 그거로서 네. 멸성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로 하면은 무명이 네. 담김없이빛발에서 소멸하게 되면 음. 행들이, 행은 유일하게 복수해요 네. 행들이 이제 사라지고, 음. 행들이 사라지면 고그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정신물질, 그니까쭉 이어서 아. 전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괴로움의 무드위가 네. 사라진다. 음. 요게 이제 그 멸승제인데, 네. 이제 알고 보는 측면에서 이 멸승제를 이야기하면은, 네. 어, 우리가 이제 수행이 그 선정을 이제 닦고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거든요. 예. 하면 우리의 지혜가 깊어져요. 예. 지혜가 깊어지면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인 열반을 체험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어떤 경지, 고경지를 예. 그 체험하는 게멸성제를 알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네. 정말 멸성제까지 아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근데 열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통해 한다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들, 어떤 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어찌 보면, 이제, 어, 지금, 고집, 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예. 순수다라고 안 해요. 아, 순수다라고 요 도성제에 의서 멸성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지 예. 고순수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찌보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고 예. 적어도 멸성제는 도성제를 해야 멸성제에 도달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예. 괴로움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경지가 이저 도성제예요. 예. 그 방법이, 방법론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도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길 네. 그거는 팔 정도예요 8 음. 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 네. 해서 그거를 팔 정도로 해서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그다음 정어 정업 정명 네. 정정진 정념 정정 네. 하는 여덟 가지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정견은 뭐냐 면 바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많이 사성제예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하면서 네. 거게 사성제예요. 팔정도 사성제가 서로 포함되는 관계인 게이 팔정도의 처음인 정견 네. 이거 사성제예요. 음. 그러니까 사성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 보고 나면 그에 따라서 마음을 딱 먹겠죠. 그게 정사유예요. 음. 바른 마음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출리 세속적인 걸 추구 안 하죠. 돈이나 성공 이건 추구 안 하죠. 출리의 사유 그다음에 성내지 않은 사유, 음. 남을 해치지 않은 사유 이게 네. 어, 정사유예요. 정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겠죠. 어. 그 다음에, 예. 그다음 바른 행동도 하겠죠. 예. 바른 직업을 가지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정정진이 돼서, 어, 이 자기 속에 있는 선법은 일어나게 하고, 음. 일어나지 않은 선법, 어, 선법이 있으면 그걸 자꾸 정장시키고, 더 많이 하고, 예. 일어난 걸 계속 유지, 정장하고, 없으면 올라오게 하고, 예. 어, 악 아, 악법이 있다. 불선법이 있다면 그건 없애 없애고 음,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예. 그게 정정진이에요. 그다음 이제 정념은 사념처 신수신법을 닦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정정은 사선정이에요. 네. 선정 초선 이선 삼 사선 그 사선을 닦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이제 이 팔정도는 이렇게 지금 정견부터 정정까지로 어, 말할 수도 있고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수행을 삼학이라 그러거든요. 네. 삼학. 삼학. 세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예. 배워야 될 거, 수행해야 될 거. 그래서 개, 정, 해, 삼학이라 그래요. 음. 이제 개를 지키고 정은 그 이제 삼매 닦고 예. 해는, 해는 선정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는 거. 그래서 요 팔정도를 개, 정의 삼학으로 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정어, 정업, 정명. 요거를 개, 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음. 개. 그 다음에 정정진, 정염, 정정을 정부분에 넣어요. 예. 그 다음에 정경과 정사유를 해부분에 넣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개를 철저히 지키고 선정을 닦고, 어, 그 다음 선정을 닦고 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를 지키면서 선정을 닦고 윗바사나 지혜를 잘 닦는 개정해 요 사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 도성제를 알고 본다 이렇게 아,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네. 도성제까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네.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laughs>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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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구조가 네. 굉장히 특이해요. 아. 순서대로도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모든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예. 부처님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제 저는 의사잖아요. 네. 어~ 의료에서도 이 똑같은 방법을 해요. 사실은 음. 한 건데 첫 번째 이 고성재라는 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현상 파악이 우선 현상 파악부터 돼야 되잖아요. 음. 현상에서 뭐안 보이면 뭐 원인을 뭐 찾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성재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가. 네. 그걸 하고 난 뒤에 그게 정확히 딱 드러나면 그곳에 어떤 숨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음. 원인을 찾아서 네. 그 원인을 완전히 없앤 상태가 멸성제예요. 음. 원인이 있었으니까 원인을 발견해서 원인을 없앨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멸성제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이르는 방법이 도성제. 음. 그러니까 뭐~ 이 아주 과학적이에요. 의학적이고. 네. 아이 사성제만 잘 알고 실천해도 괴로움이 음. 없는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사성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박사님도 네. 직접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 나도 이제이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아이참 인간의 괴로움이 이래서 오구나 음. 또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겠구나 아 예. 어, 그리고 아 이거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되구나 해서 이 괴로움이 이제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네. 의문이 하나도 없어져요. 사실 아. 사성제를 정확히 공부하고 네. 수행하고 이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괴로움 또 세상에 대한 의문, 음. 어,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질 수 있어요. 어. 굉장히 신기한데요. <laughs> 네. 네. 파욱 수행과 사마타 위빠사나 이런 용어를 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한데 이런 분들이 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이 파욱 센터라는 게 예. 이제 미얀마에 있는 센터예요. 음. 그 파욱 센터에서 이제 하는 수행이 사마타와 위빠사나예요. 예.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지금까지의 기한 사성제를 알고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음. 이제 이 이 파옥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에요. 네. 어, 미얀마 말로 사야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큰스님이란 네.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옥 센터에 파옥 사야다온 분이 이제 파옥 센터의 큰님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따로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파옥 사야도 파옥 사야도 이래 부르는데, 네. 그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불교 수행에 가장 중요한 그 주석서는 청정도론이에요. 네. 청정도론이 5세기 경에 쓰여졌거든요. 네. 그러, 5세기에 쓰여질 때매도 그 수행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음. 그 뒤로 그것이 어쩌 보면 전통이 좀 소실됐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선정을 어떻게 닦아야 되나, 이런 걸잘 모르고, 선정을 닦은 걸 바탕으로 또이빠사는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네. 그때... 파옥 사야도 이분이 그것을 어찌 보면 복원한 거죠. 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 그거를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쳤더니만 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분의 어, 일생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할때 믿음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어요. 네. 어, 이거 어떻게 믿어? 뭐, 되겠나? 이러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쵸.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래 다 바칠 때 뭔가 이래 나오는 게이 네. 어떤 수행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 우선은 이 파옥 사야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이제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니까야를 다 읽고, 네. 어, 거기서 파옥 수행을 볼 때, 이거는 참 니까야에 입가간 수행이구나 해서 믿음을 가했지만, 네. 파옥 사야도라는 분의 일대기를 이래 보고, 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 오, 80대 그렇군요.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네. 이분이 그 미얀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얀마 사람이죠. 어, 열살때 출가를 해요. 네. 어, 사미계를 받아요. 이제 나이가 20세가 안 되면 비구계를 못 받거든요. 열 예. 살에 사미계를 받고 어, 그다음에 어, 20살 될 때까지 어, 생활을 해요. 음. 비 사미로서. 그리고 20살 때 비구계를 받아요. 네. 근데 비구계를 받으면서 동시에 단마짜리야라는그 그 제도가 있어요. 예. 그 법사자격이죠. 그거를 비구계 되면서 바로 취득해요. 어, 원래 그런 게 아닌 건가요? 그래 되긴 쉽지 않죠. 아, 그렇군요. 어, 쉽지 않은데, 바로 치덕의그 말은 이미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아. 그분이 빨려를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어, 아, 내가 스무 살 비우개를 받을 때까지 모든 걸다 준비하고, 스무 음. 살 받으면 이 수행의 길을 나서야 되겠다. 그래, 뭐,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무 살에 비우개를 받음과 동시에, 그, 저, 이, 단마짜리야, 네. 어, 법사계를, 법사 자격증을 받아요. 자, 그러고는 뭐 법사 자격증 받으면 공부할 건 거의 없거든요. 네. 기초가 확실히 닦인 거죠. 음. 그러고 난 뒤에 수행의 길에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이 미얀마의 수행을 다 경험해요. 예.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뭔가 부족하다. 음. 선정이라는 게 이게 부족하다. 예. 또 선정을 바탕으로 어, 이 윗바사나 하는 가고 사성 대체만 이게 힘들다. 네. 이제 하시면서 숲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 네. 그래. 남이 다른 사람 지도를 받. 음. 하다가 이제 혼자 길에 나선게 20대 후반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숲 속에서 주로 많이 그러니까 그 니까야, 주석서, 복주석서 이런 걸다 가지고 빨래를 잘 하시니까 네. 해서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하셨죠. 네. 해가지고 어사 그렇게 숲 속에서 주로 생활하시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47세인가 그때 지금 파옥센터에 어 이파옥사회도에서 3대 선언장이었거든요. 네. 2대 선언장이 어 좀뭐 그걸 불러요. 좀 오시라고. 네. 이제 가니까 당신이 이 파옥센터를 맡아달라. 그럼 이제 수락을 해요. 네. 그러고는 뭐그 다음날인가 그분이 돌아가셔요. 2대 선언장이. 어 정말 요 네, 돌아가시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파옥센터에 선언장이 된 거죠. 그러고도 가르치실 거의 않고, 음. 계속 그숲 속에 들어가서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해요. 계속. 네. 그 저도 이제 파악센터 들어가서 수행할 때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네. 파악사회에서 딱 이렇게 수행하실 때 주석서, 보충서다나놓고딱 해서 경험하면 요 체크하고, 또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할까요? 또 체크하고, <laughs>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완료를 해요. 그래서 완료하고 난 뒤에 책을 써요. 음. 어, 63세에 어, 책을 이래 끝내요. 네. 그게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서 아. 엄청난 책이에요. 아. 선정에 대해서 500페이지를 써요. 아, 그 다음에 아. 물질 500페이지, 아. 예. 정신 500페이지, 연기 500페이지, 윗바사나 500페이지예요. 그 500페이지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쭉 해서 놓은 것을 다 통합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어, 자기 생각을 거의 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에서 위대한 주석가의 맥을 같이 하는 우리 시대에 참 보기 드문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63세 그걸 완료하고, 예.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면서, 어, 이제 이분이 경험했던 걸 다른 분도 경험하고, 수백 명이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건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잘 복원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어, 이제 거기 수행법을 사마타 위빠사나 음. 그러니까 이 파옥 수행, 수행이라는 게 제가 이래 보면, 사성제를 예. 군더더기 없이 탁 경험하게 하는 수행이 파옥수행이라고 볼수 음, 있어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파옥수행은 우리 파옥사여도 스님의 원력이 담긴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그 근데 이제 네.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예. 파옥사여도가 만든 수행법이다. 이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 파옥수행, 파옥수행, 어, 그런 말 쓰지 마라. 이거는 음. 파옥수행이 아니다. 어, 담마 빨라라고 있어요. 단마빨라 단마라 네.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그 주석가 중에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수행하고 난 뒤에 어, 경험하고 난 뒤에 어, 언제 그 단마빨라 글을 일부 봤어요. 네. 보니까 어,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게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어떤 불교 전통에서 있던 거를 네. 이제 이분이 복원하신 거예요. 음, 네. 그렇군요. 네. 와,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얀마가 부처님 당시 그 수행 전통이 네. 그대로 잘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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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수행에 있어서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그전제 그렇죠. 우리가 이 이제 상자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존된 걸 상자부 불교라는데 상자부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보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이에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미얀마를 수행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미얀마에 가서 이래 보니까 예. 수행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많은가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인데 어, 두 가지로 그냥 나눌 수 있어요. 음. 하나는 선정을 이용하는 수행. 네. 파옥 수행처럼 선정을 이용하지 않은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눌 수 있어요. 음. 우리가 근데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어, 우리가 그, 저,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수행, 그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사실은 사띠, 알아차림 수행이에요. 음. 부처님께서 경전에 니카야에서 윗바사나라는 말 거의 쓰지 않아요. 네. 수행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할때 윗바사나라는 말 쓰지. 네. 다른 데는 거의 쓰질 않아요. 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파옥 수행법하고 인연이 닿았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자연적으로 <laughs> <이제> 만나게 됐죠.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어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 또 물질의 속성 정신의 속성 나름대로 많이 경험했어요. 네. 경험하고 난 뒤에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정확하게 뭐고 내가 경험한 건 뭐고 경험하지 못한 건 뭔가 네. 해서 그 니가야를 거의 다 읽었어요. 음. 읽어 보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가 아주 중 핵심되는 가르침이에요. 예. 근데 아직 내가 그 윤회의 어떤 실상, 모습이랄까, 어떤 메커니즘이랄까 이걸 못본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부처님 그 경전 니까 읽어보면 선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 선정을 경험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선정과 윤회의 모습을 경험을 못 내가 못했구나 하면서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고 예, 찾던 중에 예. 그 파옥센터에서 수행하고 오신 자, 선임도 계시고 어, 또 재가신자도 있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두 개를 다 경험하게 해준다 예. 해서 이제 나는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지금 말씀 <laughs> 선정과 윤회만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만 들어도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 지난 겨울에 박사님께서 또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따와 위바사나 책을 또 쓰셨잖아요. 음, 네, 네, 네. 어, 그만큼 이렇게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셨다는 뜻일 텐데. 네. 부처님 당시에도 이 수행법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었겠죠? 그렇죠. 어 보면 부처님께서 수행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다. 네. 그리고 그저 안구따라 니까야의 네. 그 난다까 경이라고 있어요. 난다까 어떤 존재에 대한 네. 경인데 그 경에 보면은 어 부처님께서 뭘 어, 중시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오. 이제 보통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그 당시 하루 일과는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다수행이에요 네. 부처님께서도 어 어느 음. 수행자 못지않게 항상 수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홀로 하는 명상에서 이제 어, 그 저녁 무릎에 나오셔서 이런 게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지 혼자서 명상을 하시고 저녁 무릎에 이래 나와서 음. 이 비구들이 있는 법, 법당을 간 거죠. 네. 가서 보니까 난다가가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다리셨다가 계속 이제 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 기다리다가 이제 법, 법문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네. 기침소리를 하면서 문을 따가닥 따가닥 하니까 안에서 이제 비구가 나와서 들어오십시오 해서 자리를 딱 마련해줘요. 예. 그러니까 자리에 어, 앉으셔가지고 난다까 존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참, 어, 이 내가 아직 법문이 안 끝나서 좀 오래 기다리는데 등이 아프구나 <laughs> 하니까 난다까 존재가 아, 기다리신 자, 알았으면 제가 빨리 끝냈을 텐데 하니까 아니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집 없는 데서 어, 집 있는 데서 집 없는 데로 출가한 음. 훌륭한 가문의 네. 예. 어, 이 자제들이 이렇게 법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 네. 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두 가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 두 가지 네. 하나는 법을 네. 이야기하거나 법을 침묵하거나 땅을 침... 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어, 난다까야. 어떤 비구가 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직 계를 지키지 못한다 아. 그럴 때이 비구는 아 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개의, 이, 개라는, 개의 요소를 아직 내가 성취하지 못했구나. 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도 성취하고 개도 성취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걸 성취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비구는 믿음과 개를 원만히 성취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믿음도 성취하고 개도 지키는데, 어, 이 어떤 비구가 내가 안으로, 어, 마음의 사마타는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 예. 어, 그래될 때, 어, 아내가 이 요소를 어떻게 하면 어, 이 구족할 수 있을까, 음, 성취할 수 있을까해서 노력을 해서 네. 또세 가지를 성취하면은 믿음과 개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원만히 구족한 비구가 된다. 예. 그런데 이 비구가 믿음도 있고 개도 지키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성취했지만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는 구족하지 못했다. 어. 그러면은 어, 마치 이 비유를 들면 예. 어떤 동물이 있는데 발이 네 개인데 하나의 발이 좀 짧고 쩔룩거리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아 내가요 윗바산의 높은 통째을 어떻게 하면 이 성취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다. 예. 그럼 이제 원만히 네 가지를 성취한 것이다. 할때잘 보시면 믿음, 예. 개, 그다음에 그 어떤 저 삼매, 음. 그다음에 지혜. 아까 그 계정의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가지고 계정의 사막을 이루어야 된다. 갈때사마타 아. 이빠사나가 예. 나오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사마타와 이빠사나 둘다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지만 요즘 예. 제가 불자들 중에서는 뭐 음. 티베트나 미얀마의 수행법을 음. 해보는 예. 분들도 참 그렇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수행법은 달라도 이제 예. 마음을 좀 꿰뚫어보고 네. 좀 예. 깨달음을 얻는 목표는 음.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당연히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어 그렇죠. 네. 어, 부처님 뭐 이래 수행법이다. 예. 어, 불교 뭐부처님이라든 불교 수행법이다. 뭐 어느거나 다 효용 가치가 있죠. 예. 효용 가치가 있고 또 한만큼 보통 했던 수행 수행이란 건 마음에 대한 수행입니다. 음. 불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어떤 수행법이든지. 어떤 핵심 원리에서는 다 도움이 돼요. 음. 그렇지만은 어, 우리가 이제 사성제 팔 정도 그거를 알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수행이 된다면 예. 뭐 훨씬 좋겠죠. 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 오늘의 주제와도 좀잘 맞는 질문이지 <laughs>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박사님, 100일 기도를 계획하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데요. 수행을 하다가 장애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laughs> 근데 박사님께서도 혹시나 수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 당연히 있죠. <laughs> 어, 있으세요? 근데 저, 저는 저이 소위 말하는 수행의 장애인데 예. 이 장애에 대한 생각을 뭐 장애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수행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장애가 나타날 때, 그거를 이거는 어 수행이 아닌데 내가 이 때문에 고생한다. 음. 그거를 이 있게 만든 사람을 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이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어 내가 그런 장애에 취약한 사람이면 언제지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사람들에게 장애도 수행의 한 부분이다. 네. 그게 나타나면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수행이다 하는, 예, 예, 수행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를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laughs> 이 장애를 보면 대부분 내가 볼땐두 가지에서 나와요. 두 가지요.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나와요. 예. 인간관계. 또 하나는 좀 무리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음. 많아요. 자기한테 맞게 적절히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해야 돼요. 주변 정리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건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 제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걸 뭐 잡담하고 뭐 시간 허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laughs> 네. 거기서 적어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나한테 갈등이 와서는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어, 어떤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 사실 수행도 좀 지혜가 필요해요 예. <laughs>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별 장애 없이 할까 하는 음. 그 어떤 인간관계 면에서 어, 나한테 장애가 안 되도록 예.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 하고 난 뒤에 딱 앉을 때는 인간관계가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음. 나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장애가 생긴거 안 만나야지 하면 안만 아,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안정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맞게 적절히 해야 되는데 음. 좀 무리가 있으면 그때 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에 따라 어 적절하게 일을 항상 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야 되고 음. 그것도 나, 나의 어떤 수행의 어떤 정도다 이래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주신 분께도 도움이 되고 어, 또 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주 행복처방전도 어떤걸 주실까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인 사성제를 네.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내 거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서 네. 좀 괴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사성제, 아까 들었던 네. 내용 잘 깊이 생각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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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동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성제를 알고 보냐 할때그첫걸음이 네.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 네. 선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선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음. 선정은 이제 크게 세 번에 나누어서 할 거거든요 네. 선정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정의 어떤 의미랄까 또 선정의 어떤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 네, 또세시간에 걸쳐 말씀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따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